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The weather is beautiful again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 수강생들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0번의 요약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요약 문제는 특징이 약간 길어, 지문이. 약간 긴데 밑에 내려와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응?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가 아주 쉽고 45초 안에 풀려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블라블라 좀 해보세요. 응? 영어는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요지를 파악합니다. 빨리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고 연습할 때는 이 밑에 내려와서 여기 들어갈 말을 자기가 아는 단어로 넣어보세요. 영어 단어를 모르겠으면 한국말로 넣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선지를 봅니다. 연습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artin Grunewald. 이 Grunewald 교수님이 누구냐면 Leader of the Haptic Research Laboratory. Haptic 하면 피부와 관련된 겁니다. 피부 자극에 관한 연구소. 연구소의 Leader. 지도 교수님인데 어느 대학이냐면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라이프시히 대학교. 여기는 독일입니다. 이 교수님이 feels psychologists do not pay nearly enough attention. Psychologists들이 심리학자들이 pay attention. 주목하다. 그치? 거의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디에다가? To our sense of touch. 우리의 촉각에다가. With this in mind. 이것을 유념하고 he researched the way 그 교수님이 the way 방식을 연구하였다. 어떤 방식이냐면 people spontaneously touch their faces 사람들이 spontaneously 충동적으로 그들의 얼굴들을 만지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We all do it 우리 모두 한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 만집니다. You might be doing it right now while reading this. 당신은 아마도 지금 당장 할지도 모른다. 이걸 읽는 동안. These movements are not for communication. 이 동작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다. And in most cases,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we are not even aware of them. 우리는 심지어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But 세번 딱치고 역제 표시판 but 본능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뭐를? They serve no purpose. Serve no purpose 하면 소용이 없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s Grunewald discovered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것처럼 그 소용이 있단 말이죠. 그죠? He measured. 그 교수님이 측정했다. 뭐를? The brain activity of test subjects. 실험 참가자들의 brain activity. 뇌의 활동. 활동을 측정했다. 그 뇌파를 측정했다. 언제? While they try to remember. 그 실험 참가자들이 remember. 기억을 하려고 시도할 때. 뭘 기억해? A sequence of haptic stimuli for 5 minutes. 5분 동안 haptic stimuli, 촉각의 자극의 sequence, 연속을 기억하려고 시도할 때 뇌파를 측정했다. When he disturbed them. 이 them은 누구예요? 응? 저에 나오는 test subjects, 그죠? 실험 참가자들. 그 교수님이 실험 참가자들을 disturbed, 방해했을 때 뭘 가지고? With unpleasant noises, 불쾌한 잡음들을 가지고 disturbed, 방해했을 때 the subjects, 그 참가자들은 dramatically increased the rate, 빈도, the rate, 빈도입니다. 그 빈도를 dramatically, 갑자기 증가시켰다. 여기서 dramatically는 갑자기나 눈에 띄게입니다. 갑자기 혹은 눈에 띄게. 증가시켰다. 뭐를? 빈도를. 뭐의 빈도? At which they touched their faces.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그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만지는 빈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시끄러운 소리를 틀어주니까 얼굴을 막 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When the noises upset the rhythm of their brains. 그 잡음들이 그들의 뇌의 rhythm을 upset. 이거는 뭐 화나게 하다가 아니고 동요시켰을 때. 그리고 뭐 할 때냐면 and threaten to disrupt the subject's concentration. 그 실험 참가자들의 concentration, 집중을 disrupt, 중지하려고 위협하였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실험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깨졌을 때 self-touch, 스스로 만지는 것이 help them, 그들을 도와주었다. 뭐 하는 것을? Get their concentration back on track. Back on track은 뭐야 이거? Back on track. 기차가 레일 밖으로 빠지는 건 뭐라고 합니까? 탈선이라고 하죠. 탈선한 기차를 들어가지고 다시 끼우는 거. 이게 back on track입니다. 자기들의 concentration,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self-touch가 도움을 주었다. 저도 그런 여학생 한 명 알았어요. 옛날에 그 여학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수업하다가 맨날 이렇게 얼굴을 막 만지더라고. 그 이유가 이거였네, 그지?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하려고. To put it another way. 이게 뭡니까? 어? 다른 방법으로 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동의어는? 동의어 말 좀 해봐. 블라블라 좀 해보라고. 동의어. In other words. 좋습니다. 좋아요. To put it another way. 동의어는?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해서 self-touch grounded their minds. 스스로 만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grounded, 착륙시켰다. 착륙시켰다. ground 하면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것도 ground.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걸 착륙시켜가지고 못 날아가게 하는 거. 그거를 gr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 글에, 이 지문에 요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만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룬월드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얼굴 만진다. 그렇지, 그렇지. 여학생들은 좀 기분이 nervous, 약간 불안하다든지 그러면은 이 자기 머리카락을 막 만집니다. 남학생들은 그거를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 여자애가 머리카락을 만지니까 선생님 제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네가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밑에 와서 이제 봅니다. Even though touching our own faces seems to serve no special purpose. 우리 얼굴을 만지는 것이 특별히 special purpose. 특별히 쓸모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the research showed that 그 실험이 대리아를 보여주었다. The rate of subjects self-touch 얼굴을 만지는 실험 참가자들의 빈도가 A한다. A하는데 in accordance with. In accordance with. 이거 뭡니까 이거? 뭐뭐세? 대하여. 그죠? 동의어. 동의어 좀 말해봐. 블라블라 좀 해봐. According to. 좋습니다. 이렇게 저 형들처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야 돼. 입에서. 그게 영어를 좀 하는 거라고.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1등급 받기가 힘들 거예요. One more time. In accordance with. 같은 게? 동의어가? According to. 어디에 대해서냐면 the exposure to unpleasant noises. 불쾌한 잡음들의 노출에 대해서 얼굴을 만지는 빈도가 A한다.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빈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죠? 올라간다. A는 올라간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and this behavior. 그리고 이 행동이 help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stay be. be 하도록 도와준다. be가 어떤 겁니까? 어? stay calm. 그죠? stay calm. 마음이 안정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하라고. 영어 단어로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방금 했듯이 빈도가 낮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로 해보라고. 일단 이렇게 해보고 현지를 봅니다. 현지를 딱 보니까 증가한다는 거는 escalated.
밖에 없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죠? 근데 B를 보니까 focused 있고 creative가 있으니까 focused 1번이네 그죠?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푸는 속도가 올라요.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수능에서 고득점하는 비결입니다. 어려운 문제만 줄창 풀고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normalize 뭡니까? 정상화하다. variant 뭡니까? 다르다. 그죠?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리고 여기 calm이 나오고 이 앞쪽에 뭐 elevated 이런 게 나오면은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지? 여기 뒤에 keen은 뭡니까? keen. 키는 민감한입니다. 민감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따라 읽기 연습을 매일 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Even though touching our own faces seems to serve no special purpose,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rate of subjects self-touch escala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osure to unpleasant noises, and this behavior helped their minds stay focused. Martin Grunewald, leader of the Haptic Research Laboratory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feels psychologists do not pay nearly enough attention to our sense of touch. With this in mind, he researched the way people spontaneously touch their faces. You might be doing it right now while reading this. These movements are not for communication, and in most cases, we are not even aware of them. But that does not mean they serve no purpose. As Grunewald discovered, he measured the brain activity of test subjects while they tried to remember a sequence of haptic stimuli for 5 minutes. When he disturbed them with unpleasant noises, the subjects dramatically increased the rate at which they touched their faces. When the noises upset the rhythm of their brains and threatened to disrupt the subject's concentration, self-touch helped them get their concentration back on track. To put it another way, self-touch grounded their minds.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